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주총이 있었고요. 주총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삼성전자 앞으로의 방향 이런 이야기들 좀 해보고, 그리고 역시 또 우리 반도체 전문이시니까 반도체님도 네. 함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우리나라 1인자. 1인자죠? 1인자죠. 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프로 가장 건강한 반도체 애널리스트 겸 네. 리서치 센터장님. 현대차 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삼성전자 오늘 주총 있었는데 주총 네.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네. 갈 수는 없고요. 근데 온라인 중계도 사실 또 다른 일정 때는 못 보고 언론에 네. 기사된 내용들 리뷰는 했고요. 뭐 상당히 좀 어쨌든 이제 뭐 사실 박수로 막 주총 끝내고 찬성하고 막 그런 것들 없이 네. 전자 투표하면서 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역시 비대면 시대에 맞는 주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했어요? 예, 온라인 중계. 물론 오프라인 참석자들도 아마 제한을 해가지고요. 네.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이 참석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사회적 네. 거리두기 두면서 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번 주총부터 좀 장소 넓은 데서 했을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래서 네. 뭐 되게 좀 뜨거웠다고 얘기 듣는데 어쨌든 내용은 저희도 언론 기사를 통해서 어쨌든 접하게 됐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특별히 뭐 이렇게 우리 노근행 센터장님은 이렇게 초대하고 뭐 이럴 줄 알았더니 그렇진 않았더만요. 저희는 실적 발표 때가 중요하고요. 사실 주총은 주주분들한테 주는 기회고 저희는 애널리스트들은 그 분기 실적 발표 때 저희한테 기회를 주고요. 그때 뭐 질문도 하고 네. 또 어떨 때는 또 기술 세미나 같은 거 할 때도 또 저희도 상당히 많은 또 지식을 좀 얻고 그렇게 주로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오늘 뭐 주총 주 안건 뭐 이슈가 뭡니까 그러면? 사실 주총 안건은 주주들한테 중요한 거고요. 뭐 대부분 보면 이제 뭐 이런 뭐 이사들의 그 보수 한도 같은 거 정한다거나 배당금 얼마 줄 거냐 이런 배당금 거. 얼마 준다거나 그다음에 연임할 거냐 사외 이사 선임하고 사실은 우리 주주분들한테는 크게 아주 뜨끈뜨끈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특별 배당이 이미 작년에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1월 달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승인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참석한 주주분들이 또 요즘은 상당히 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상당히 좀 디테일한 질문을 많이 하신 거 보고 저도 정말 시대가 바뀌었구나 네, 한 번 더 네. 느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뭐 주총 얘기가 이렇게 뭐 크게 중요할 얘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그래도 M&A인가 뭐 이런 거 같은 거 예고가 됐었다 그러는데 이것도 별로 얘기가 안 나왔던 모양이죠. 근데 사실은 M&A는 네. 뭐 되게 이건 질의응답 과정에서 뭐 예.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데 M&A 어떻게든 이런 질문이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예, 뭐 중요한 의사 결정에 네. 또 그런 부분이 좀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원론적인 대답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을 것 같고요. 어쨌든 특히 M&A는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아마 삼성이 한다면 외국 네. 기업을 할 가능성이 큰데 이게 사실은 이게 M&A 이후에 통합하고 시너지 내는 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신중하게 하겠다. 그 정도 그렇겠죠.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언론에서 체크를 네, 했습니다. 네, 네. 네. 삼성전자는 네. 요즘 제일 큰 고민이 뭐예요? 제일 큰 고민 삼성전자한테 딱 고민 딱 하나만 풀어줄게. 예. 이재용 부회장 석방 이것만 빼고. 예. 제일 그건 큰 이제 법 때문에 안 되고. 고민은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잘해야 된다는 게 고민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수학만 잘하면 됐거든요. 네. 메모리 반도체만 이제 잘하면 됐는데 네. 지금은 우리 바운드리도 잘해야 되고 여기에 또. 팹리스 설계도 잘해야 되고 또 스마트폰도 어느 정도 잘해야 되고 네. 그리고 TV도 뭐 LG보다는 잘해야 되고 디스플레이도 또 중국 기업들
다시 원로제도 쪽으로도 추격하는 거 잘 어쨌든 제어해야 되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가 봤을 때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 머리가 복잡하군요. 삼성전자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집에 애가 셋이나 되고 뭐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딱 내가 삼성전자 같아. 보면 뭐 얘 예. 케어하고 나면 제가 문제고 뭐 예. 요즘은 딱히 예. 어떤 녀석이 제일 걱정거리예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메모리, 저... 비메모리, 뭐 휴대폰. 휴대폰 아닌가 휴대폰? 냉장고. 아마 봐도 스마트폰일 것 같아요. 그죠. 휴대폰. 스마트폰이 예. 확실히 예전보다죠. 왜냐하면 정말 애플은 분명히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가격대 있고 삼성은 이제 그 밑에인데 또 네. 아예 그 밑에랑은 좀 다른데 그래서 이 S 뭐 갤럭시 S든 아니면 뭐 갤럭시 폴드든 이런 걸 어떻게 이제 포지셔닝을 잘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가 이제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에비타를 벌어서 그걸 가지고 잘 써야 되는데 쓸 데가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혹시나 이익이 많이 나서 조기 환원을 하면 기존 배당금 9.8조에 작년에 3년치 보니까 대략 한 연간 4조 정도 더 간 것 같아요. 네. 14조의 배당금을 줘야 되고 여기에 개발비, R&D 비용이 1년에 21조가 나갑니다. 매 분기에 5조씩 나가고 있고요. 와, 또 완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마케팅 비용이 아마 매출액의 제 추정으로는 한 그건 공개하지는 않거든요. 한 8% 정도 쓸 것 같고 예. 여기에 설비 투자를 뭐 특히 올해는 뭐 파운드리 쪽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뭐 거의 30조 후반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다 M&A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순연금이 뭐 거의 100조 가까이 있지만 쪼개서 잘 쓰지 않으면 왜냐하면 적들은 하나씩만 적들이라고 하기보다는 경쟁자들은 그거 하나씩만 하잖아요. 휴대폰이면 휴대폰. 휴대폰만 하거나 파운드리만 하거나 CPU만 하거나 AP만 하거나 디스플레이만 하거나 근데 삼성은 수직 계열화됐는데 부품과 완제품이 동시에 갖춘 수직 계열화된 경우도 없지만 또 반도체도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또 예주 생산도 하는 IDM과 파운드리와 팹리스를 다 같이 하는 네. 제가 봤을 때 인류 전자산업 역사상 유일한 아, 기업이... 기업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 말은 효율적인 리소스 이상해. 예, 좀 이상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리소스 집행을 잘 못하면 어떤 분야에서 실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제일 큰 고민일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우리가 학력고사 저도 쳤거든요. 네. 뭐 국영수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전 과목 다 해야지 좋은 성적 낼 수 있거든요. 아마 삼성전자의 고민이 좀 비슷하지 않나. 아. 반도체도 고민은 고민이지만 그거는 이제 선두권이니까 삼성전자가 네. 주도권을 갖고 있고 네. 비메모리는 뭐 쉽지는 않은데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시간이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니까 예. 그것도 예. 오늘 내일 고민해서 될 예. 문제는 안 되고 아닌데 예. 정 프로가 지적했지만 휴대폰은요. 예.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저희들도 이제 어린 친구들 보면 예. 다 아이폰 갖고 다녀요. 예. 휴대폰 사주러 가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당연히 아이폰 12 제일 큰 거 뭐 12가 아니라 그렇죠? 사달라고 예. 하는데 예. 당연히 저는 그런 돈은 없죠. 예. 그러면 예산을 좀 낮춰야 된다라고 예. 얘기했더니 아이폰 안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예. 아이폰 예. 11을 가면 갔지. 예. 갤럭시는 안 가먹어요. 예. 결국은 낮추다. 예. 그럼 중고폰 좀 알아봐 주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야, 왜 아이폰 아니면 안 되는가 이들이. 그러니까 예. 한 5년 전만 해도 10대들도 갤럭시냐 아이폰이냐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고민을 안 해요 아예. 네. 맞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출드런들만 그럽니까? 아니면 어쩌면 한국도 우리 소비자들이 좀 더 예. 전자제품을 좋아해서 가격 저항이 별로 덜한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특히 아이폰이 세그먼트를 특히 약간은 저가 제품 스페셜 에디션 2 뭐 이런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예. 좀 전체적인 구매층 자체가 확산된 건 분명하고요. 아이폰의 출하량 자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올해도 저희가 봤을 때는 두 자릿수 성장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삼성의 고민은 제일 큰 게 이제 그래서 플래그십을 뭐로 해야 되느냐. S라는 제품은 분명히 아이폰 사기는 조금 여유가 없고 네. 근데 중국 거 살라니 좀 가오상하고 그런 분들이 S를 사고 있고요 사실은. 아. 근데 이제 삼성이 이제 좀 뭔가 하드웨어를 잘하는 회사잖아요. 사실은 네. 뭐 애플은 또 수직 계열인데 거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수직 계열하고 삼성은 하드웨어에서만 수직 계열을 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이폰은 분명히 자체 생태계가 되게 강한데 삼성은 뭐 OS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를 하려면 결국은 이제 하드웨어에서 더 초격차를 벌려야 되고 그게 이제 갤럭시
폴더였거든요. 집폴더였는데 작년에 판매 결과를 보면 제가 봐도 좀 생각보다 안 팔린 것 같아요. 한 저희는 한 500만 대 이상은 그래도 팔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뭐 300만 대 내에서 판 것 같아요.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 그 정도 가지고는 또 그 가격에 그 정도 혁신 가지고는 손이 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드웨어 스페셜리스트로서 분명히 자기만의 강점을 가져가고 네. 두 번째는 플래그십 제품에 대한 포지셔닝을 잘하는 왜냐하면 이번에 S21도 보면 제품 가격을 많이 낮췄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좀 팔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매출액을 또 놓고 본다면 가격 떨어지는 ASP랑 그다음에 출하랑 본다면 의미 있는 매출액 성장은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 이제 그거에 대한 정답을 찾는 과정 같아요 지금은. 그러게요. 저는 통화 녹음이 필요해서 예. 그래서 이제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예. 저도 아이폰이 통화 녹음을 시작하는 순간 예. 저도 모르겠어요. 상당수는.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인데 갤럭시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에서 다 갤럭시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은하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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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담배 아 뭔가 북한 느낌이구나. 은하수 갤럭시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이 어떤 감성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고민거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전략도 많이 바꿨죠. 원래는 네. 삼성이 자체 생산 다 했는데 이제 하여튼 중국의 이제 ODM 회사들 뭐 삼성은 조인트 디벨로먼트 매뉴팩처링에서 JDM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의 뭐 잉텍 같은 회사한테 아주 초저가 폰은 예주 생산도 하고. 또 갤럭시 이제 중저가 A 시리즈를 또 상당히 세분화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스펙은 올리는데 또 비싸게 팔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그나마 다행인 거는 버티다가 이제 LG가 포기를 했고요. 또 하웨이는 또 미국에서 제압을 해줬기 때문에 약간 시간은 번 것 같은데 또 궁극적으로는 또 중국의 또 로컬 5개 회사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또 많이 괴롭히면 애플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아마 샌드위치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해결할 방법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본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하나는 잘하거든요. 하드웨어로 초격차를 벌려야 되고 그러려면 네. 결국 이제 지금의 폴더블보다도 훨씬 더 가볍고 그다음에 뭔가 편리하고 또 그 관련된 사용자 경험이 증대할 수 있는 폴더블 전용 앱들이 예.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좀 특화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 지금은 지금의 폴더블은 폰 가지고는 저희가 보더라도 좀 더 이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살 길은 어쨌든 폴더블이라는 거예요? 뭐 하드웨어 스페셜리스트가 하드웨어로서 승부를 걸어야죠. 뭐 OS로 할 수도 없고 앱스토어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중국처럼 아주 저가 폰을 또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차별화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재생창에서는 제가 갤럭시 이름 가지고 좀 놀렸더니 야 사과포는 그럼 뭐 세련됐냐? 사과가 뭐야 사과가? 은하수나 사과나 그런 또 일단 뭐 반론을 재미있는 반론을 네. 주셨네요. 폰들은 뭐 그렇다고 치고 삼성의 그러니까 그 현 뭐 현재 고민은 그렇고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을 제일 줄 만한 고민거리는 뭔가요? 지금 뭐가 좀 잘 되면 주가가 좀 올라주고 뭐가 안 되면 내려갑니까? 단기 장기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또 예.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단기에 또 많이 또 소심해 아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는 일단 1분기 실적이 뭐 우리 한국의 주요 기업들처럼 1분기 영업이익이 4분기 대비 좀 개선이 돼야지 단기는 주가가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컨센서스가 이제 4분기 대보다 주는 거로 잡혀 있어요 아직은 1분기가 1분기가 그래서 한 8조 초중반 정도 잡혀 있는데 저는 참고로 소수 의견으로 증익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올라간다 예, 올라간다고 보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SK 하이닉스도 4분기 대비 이익이 많이 늘고 LG전자도 뭐 TV하고 가전이 되게 좋아서 이익이 많이 늘고 하물며 삼성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자회사인 삼성전기 그리고 LG전자의 자회사인 LG이노텍도 이제 1분기보다 1분기가 4분기보다 이익이 많이 느는데 네. 삼성전자만 이제 준다고 보는 거는 제가 봐도 조금은 예고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컨센서스는 이렇거든요. 왜 줄 거라고 봐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오스틴 공장 이슈 아, 두 번째 이제 갤럭시 S21이 무슨 혁신이 있어?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익이 감익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지나치게 좀 보수적인 시각 같고요. 아마 뭐 최근 들어서 컨센서스는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한 8조 후반까지 올라오고는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저희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저희는 뭐 어쨌든 증익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되면 아마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랑 좀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가 디커플링이
좀 됐죠. 하이닉스하고 네. 마이크론은 오르는데 삼성은 좀 9만 5천 원인가 그때 한번 1월 달에 찍고 나서 되게 헤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 불안감이 때문에요?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그렇지 않을 거고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 좋은 거로 다 덮어버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TV하고 생활가전 영업이익이 대략 1.3조 나오는데 네. 삼성전자만 뭐 5천억 6천억 이렇게 보는 것도 지금 시장 컨센이 그렇거든요. 그거는 제가 봐도 좀 지나치게 좀 비관적인 지각 같고 네. 그리고 SK하이닉스하고 우리가 삼성전자를 많이 비교해보면 낸드가 좋을 때는 예를 들어서 2018년처럼 낸드 업황이 좋을 때는 하이닉스랑 그러니까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이익이랑 SK전사이익이랑 한 두 배 차이 나요. 삼성이 두 배 많거든요. 근데 낸드가 적자일 때는 그때는 삼성이 3배 많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를 지금 대부분 1.3조 이상 보고 있거든요. 1분기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메모리에서 4조가 나와야죠. 사실은. 네. 그렇게 본다면. 좋을 때니까. 예. 그리고 낸드는 나쁜데 디램은 삼성은 낸드 적자 안 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LG전자 가전사업 좋고 하이닉스 메모리 좋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CD 흑자나는데 삼성은 사업부별로 실적이 그 친구들보다 다 나쁘다. 이것도 저는 비관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S21이 중요한데 오스틴 공장은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된 공장이라서 이익 기여도가 그리 큰 공장은 아닙니다. 거기서 네. 손실이 커지지는 않아요. 예, 혹시? 손실은 뭐 충당금 잡아봤자 몇천억 정도 잡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공장마저도 사실 2분기 이슈입니다. 왜냐면 만드는 칩들은 다 4월 달에 탑재가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분기는 다 만든 칩으로 탑재를 하기 때문에 S21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늘 또 우리 주총에서도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고동진 사장님이 2분기에 좀 영향받을 거다. 그리고 좀 저희가 볼 때는 중저가 제품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네. 갤럭시 A 시리즈가 좀 영향을 받는 휴대폰이 받는. 못 만들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 뭐 그러니까 뭐 일부 뭐 칩들 문제 칩 때문에 부족해서 뭐 언론에서 노출된 거는 퀄컴 칩 문제라고 보통 합니다. RF 예. 칩 때문에 아마 삼성의 갤럭시 A 시리즈가 2분기에 기존 예상보다는 좀 줄겠지만 생산을 네. 잘 못하니까. 예. 근데 예. 그게 이익 기여도가 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랑도 자주 소통하는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오스틴 공장 가지고 좀 되게 걱정스러운 글을 썼어요. 리포트를. 대표적으로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5% 줄고 이것 네. 때문에 전 세계 수요가 실제 예상치보다. 네. 오스틴 공장에서 만든 반도체 칩이 조달이 안 되어서.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5G 스마트폰이 30% 준다. 그렇게 리포트를 최근에 썼습니다. 네. 최근.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2분기는 원래 스마트폰이 주는 때입니다. 아이폰은 재고 조정을 급하게 하는 시기고요. 왜냐하면 3분기에 신제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보통 아이폰이 4분기에 작년에 한 8,900만 대 팔렸고요. 1분기가 한 5,400만 대 팔릴 것 같고 2분기는 당연히 4천만 대로 줄죠. 그게 다 아이폰이 이젠 다 작년 신제품은 다 5G 폰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삼성 갤럭시 S 같은 경우에도 네. 1월 달에 출시를 했거든요. 당연히 과거 평균보다는 두 달을 먼저 출시했기 때문에 2분기에 재고 조정을 또 거칠게 합니다. 거기다가 뭐 또 우리 하웨이든 LG전자든 2분기 되면 더 안 나갈 거거든요. 반도체가 없어서 아니면 LG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시장에다 어느 정도 노출을 시켰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좀 더 아마 구매를 주저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분기는 자연스럽게 주는 건데 그걸 오스틴으로 연결시킨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치게 좀 확대해서 한 것 같고요. 철력 맞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오스틴 공장에 가면 계속 문을 닫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스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죠? 우리 텍사스에 너무 추워가지고요. 정전을 시켰죠. 그래서 한 정전 때문에 예, 한 달 정도 공장이 좀 가동 중단이 됐고요. 네네. 여기가 이제 삼성 시스템 반도체 전체 파운드리 캐파의 한 12% 정도 됩니다. 전체 캐파가 한 43만 장 정도 되는데 월 네. 기준으로 한 10만 장 정도 됩니다. 주로 만드는 거는 뭐 첨단 공정, 뭐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 EUV 쪽은 아니고요. 네. 대부분 14나노, 28나노 뭐 좀 약간 레거시 공정이 많은데 어쨌든 레거시도 공정이니까 네. 거기서 조달이 좀 못 돼서 한 달 정도 이제 차질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2분기에만 해당이 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글로벌하게 보면 2분기가 스마트폰 메이저 회사들의 제품 재고 조정 시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시장이 우려하는 그런 시기에 뭐 이것 때문에 더 나빠지고 있기보다는 원래 안 만드는 시기였어요. 네. 그거랑 만난 거기 때문에 좀 저는 좀 색깔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숨가쁘게 지금 삼성전자 주총 얘기부터 이제 오스틴 공장 얘기까지 좀 달려왔는데 네. 우리 이제 노은창 센터장님은 이제 반도체 진짜 찐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네. 반도체 관련된 예를 들면 네. SK라든지 네. 또 다른 회사들의 이야기가 뭐, 좀 있어서 마이크론도 그렇고 네, 그 이야기들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창 센터장님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빨리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매일 고민되시죠? 이미 올라버린 한 달 묵은 추천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제 T레이더가 오늘의 공략주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국내 주식만 알려주느냐? 아닙니다.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홍콩 그리고 대만까지 오늘의 공략주 유한타증권 T레이더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로보 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어디를 사야 할까? 지금 팔아야 할까? 규제 속에도 오르는 부동산은 어디인가? 파시온 김학렬 소장의 20년 노하우를 통째로 알려드리는 책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 지도 입지의 히스토리가 결정하는 미래가치의 요건 발로 뛴 임장으로 알아낸 입체적인 부동산 답사기의 정수 숨어있는 오르는 집 지금 알려드립니다. 파시온 김학렬의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한빛비즈. 네, 네. 질문 좀 남겨달라고 했더니 100년 앞편 밥알 찹쌀떡 맛있냐고. 맛있죠. 예, 맛있습니다. 드십시오. 예. 예. 그리고 뭐 DDR5 요거 질문들이 좀 몇 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회사들 중소 이른바 중소 회사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 아까 뭐 우리 광고 나간 동안 질문하시려고 했던 네, 그거 먼저 뭐 가보겠습니다. 그냥 저는 뭐 디테일한 질문 보다는 거긴 이제 실시간 채팅창 오시니까 정 프로가 좀 챙겨봐 주시고 질문 좀 대신해 주시고요. 네. 저는 그냥 요즘 반도체 주 주가에 대한 어떤 느낌을 좀 여쭙고 싶은데 네. 센터장님도 오랫동안 반도체 담당해 오셨지만 어느 시기에는 이건 집 팔아서 반도체 주식 사야 될 시기다라는 네. 시기가 있고 느낌이 그런 느낌일 때가 예. 있고 예.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지만 예. 뭐 사두면 좋고 조금 기다려 봐도 괜찮아 예. 아니면 뭐 다른 주식도 좀 봐 뭐 예. 반도체도 나쁘진 않아 뭐 예. 이런 느낌일 때에 괜찮을 때가 있잖아요. 예, 예. 요즘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근데 1월에 왔다면 제가 그 특히 뭐 너무 가열처럼 네. 가속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이제 올해 방향이 좋더라도 1월 달에 뭐 너무 빨리 9만 원 중반에 넘을 때는 저도 좀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받았고 예. 그리고 시장의 성격도 지금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갈 때 그러면 진짜 실적 나오는 걸 사야 되거든요. 예. 그럼 실적 나오는 게 제대로 이제 나오는 시점이 현재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고 있고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반도체 빅사이클을 얘기할 때 2017년, 18년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 동안에도 서버 디램이 사실은 빅사이클의 주인공이었거든요. 예. 근데 서버 디램 도 2017년 2분기에 1분기 대비 15% 올랐습니다. 가격이. 그때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예, 예. 15% 오르고 그다음에 9% 오르고 7% 오르고 6% 오르고 이런 식으로 분기마다 계속 올랐으니까 대단한 사이클인 게 맞는데 예. 가격 레벨 수준으로는 15% 오른 게 제일 많았는데 네. 이번 2분기는 20% 오릅니다. 그때보다도 가격이 더 강한 레벨로 오르기 때문에 물론 네. 20% 오르고 또 뭐 한 4, 5% 오르는 수준으로 또 약간은 쿨다운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오르는 레벨을 본다면 그래서 저는 우리 과거에 우리 영화 감상에 보면 뭐 바람 얘기도 있고 파도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2016년에 갤럭시 노트 7 그 발아놨을 때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어요. 근데 배터리에 불났을 때. 예. 근데 예. 2017년 1분기부터 반도체 빅사이클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비싸게 샀죠. 근데 똑같이 최근에 오스틴 공장이든 뭐 이런 예.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우려하는데 정말 큰 빅 웨이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서버 디램 가격 20% 인상.
이게 2분기에 있고 PC DRAM도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0% 이상 그리고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조기 인상이에요. 3에서 8%. 그래서 예. 이 정도로 레벨이 높은 가격 인상이 있다면 네. 나머지는 무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본질은 네. 많고 공급은 뭐 특별하게 늘지 않은 이런 걸 빅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예, 공급은 근데 또 서로 돈을 엄청 써야 되거든요. 다른 네. 쪽으로 삼성은 뭐 어쨌든 오늘 주총에서도 얘기 있었지만 어쨌든 실적 좋으면 배당 더 하겠다고 했고 예. 여기다가 파운드리 세계 1등 해야 되는데 오늘도 했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TSMC랑 비교했을 때 생산 캐파도 부족하고 고객도 부족하다. 그 네. 말은 생산 캐파를 가면 TSMC 정도로 만들어야죠. TSMC가 지금 월 캐파가 110만 장인데 저희 삼성전자가 43만 장이거든요. 네. 2.5배는 더 투자해야 되죠. 그런데 네. EUV 장비가 이제는 워낙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네. 장비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10만 장 정도 만약에 투자한다면 뭐 정말 좀 단적으로 보면 20조 이상 투자해야 될 수도 있어요. 10만 장 패배. 그러면 지금 43만 장에서 113만 장이면 네. 대략 60만 장이 차이 나잖아요. 네. 100조 이상 투자해야 됩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올해도 상당히 의미 있게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메모리 반도체를 투자하고 싶지만 좀 아까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캐펙스 배당 R&D, 마케팅 그리고 M&A까지 해야 되는데 돈을 좀 올해는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메모리를 투자를 세게 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고 네. SK 하이닉스는 올해 70억 불 인텔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인텔에 매수 대금. 예, 그래서 예. SSD 관련해서 올해 예. 대금을 줘야 되는데 70억 불이면 뭐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거를 만약에 주면 장비 투자를 안 하거나 아니면 네. 회사채를 더 발행하거나 네. 그래서 올해는 사실 메모리 사이클이 올해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수요의 네. 저변도 많이 확대되고 있지만 공급상에 늘려야 되는데 네. 다른 일 때문에 못 늘려요. 양쪽 다? 예. 그리고 마이크론 투자 안 하기로 유명한 회사고요. 원래. 그러면 네. 장비주들은 별로 안 좋겠네요. 그래서 파운드리 회사들 아니면 전공정에서 특히 건물 클린룸 건물 공사까지는 다 해놔요. 왜냐하면 EUV 장비가 딜리버리가 워낙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동시에 모든 뭐 시각이든 정차가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EUV 스케줄 보면서 그리고 EUV가 아직까지는 물론 DRAM에도 뭐 적용은 되지만 여전히 로직 반도체 바운드리 위주로 되다 보니까 고객과의 또 협상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우리 TSMC도 올해는 애리조나에 건물만 짓습니다. 네. 장비 투자 없습니다. 삼성도 사실은 건물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텍스 저기 시안 2공장도 짓기는 하지만 여전히 올해 주력은 평택에 있는 EUV 바운드리 네. 어쨌든 설비라고 본다면 그쪽에 관련된 회사는 괜찮겠죠. 네. 그렇지만 뭐 메모리만 집중도가 높은 회사들은 좀 분기 실적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생각보다 기대보다는 예. 그 반도체 만들어 파는 회사에 집중해야 된다. 예. 그거 생각하면 실적은 아주 좋을 거다. 예. 그렇게 보고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전에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수요 매개체가 지금 보면 뭐 자율주행도 언젠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처로서 큰 역할을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서버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도 중요합니다. 두 제품의 공통점은 제품 사이클이 짧아요. 네. 서버도 사실은 3-4년 365일 동안 켜져 있으면 서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교체를 해줘야 되고 스마트폰은 뭐 대부분 3년 내에 바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두 제품이 전체 DRAM 수요 의 75%입니다. 교체 수기. 그래서 네. 교체 주기 짧은 제품이 DRAM에 차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 네. 여기에 새로운 또 튀어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같은 것도 그렇고 네. 메타버스가 사실은 이번에 캐스트 제품은 카메라 4개 다는데 DRAM 6기가 달고요. 랜드 플래시는 64에서 256을 달고 있는데 네. 내년에 애플이 나오는 8K 저기 VR 기기는 카메라가 8개, 나이다가 1개입니다. 그래서 애플도 아이폰 12 프로 보면 맥스 보면 카메라 4개 다니까 디램이 6기가 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램에 수요처가 많이 생기고 여기에 네. 게이밍 제품들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도 500만 대 가까이 팔렸지만 최근에 보면 게이밍 노트북 이제는 TV까지도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가서 TV에서 게이밍 클라우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임 디바이스들이 많아지는 게 그러니까 네. 수요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게요. 이제 튀어나온다는 거죠. 비대면 예.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네. 수요는 되게 좋은데 또 투자는 또 안 하고 있으니 이 사이클이 올해로 물론 그래. 2분기에 20% 화끈하게 오르고 그다음부터는 뭐 4-5% 가격이 오르고 내년에도 뭐 소폭 오르는 그런 사이클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가격이 20% 레벨업된 상태에서 출하량 증가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되면 하반기는 사실
부품 난은 저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오스틴 문제도 뭐 6월이면 다 끝나는 거고요. 웨이파웃 기준으로는 그리고 일부 이제 자동차 반도체랑 자동차 반도체 만든다고 대만 기업들이 드라이버 IC 부족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디테일하게 점검해 보니까 대만하고 중국 합작법인이 캐파 증설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대만하고 중국 대만의 PSMC라는 회사의 자회사가 중국 안희성 합비시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있는 넥스칩이라는 회사가 캐파를 20K를 증설을 하는데 그거면 자동차 반도체로 릴로케이션한 물량이나 딱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을 정도 되면 드라이버 IC든 자동차 반도체든 상당히 공급난은 완화가 될 거고 특히 4분기에는 그 넥스칩은 캐파를 공장을 하나 더 짓고 있고요. 50K짜리를. 네. 그리고 자동차 글로벌 탑5 회사 다 신 공장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는 출하량은 늘고 가격은 2분기에 이 이후로 빅점프해버렸지 않습니까? 20% 인산된 상태에서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출하량이 늘면 3분기, 4분기 실적은 정말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프로님이 이제 질문한 내용인데 1월에 왔으면 저도 아 이거 가속인데 이거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 보고 우리가 레커멘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조정도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실적이 특히 메모리는 가격 올라가는 폭과 뭐 이런 게 더 큰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 질문이 꽤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그거 짧게 짧게 좀 가겠습니다. 민욱짱짱님 그렇게 좋은데 기관 외국인 왜 계속 팝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관은 뭐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일부 이런 질문들이요. 아, 재밌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이 좀 있어서 이제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면 삼성전자 안 팔고 줄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TSMC 뭐 삼성전자 뭐 인력이 정말 부족할 정도로 아주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주가는 왜 안 오릅니까?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예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왔을 때 IT에서 주가 다 빠졌어요.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되는 줄 알고. 근데 결국은 다 1등하는 기업들은 다 조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플만 지금 부품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에러가 있을 때 도와줘야지 영원한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똑같이 TSMC나 삼성은 그런 애플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는 충분히 뭐 부품을 뭐 어느 정도 약간은 부족하겠지만 프리미엄 제품에 부품 못 구할 정도는 아닌 거고 제일 문제는 이제 저가 제품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도 시간 지나고 나서 한 두 달 만에 주가 다 갔습니다. IT 기업. 그래서 최근에 이제 TSMC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반도체가 부족해서 어셈블리를 못하면 결국은 이제 제품 가격이 또 반도체 때문에 완제품 가격이 오르고 결국 그거는 이제 생산회사들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건데 1등 기업들은 사실은 여기에서 상당히 좀 어느 정도는 좀 안전한 편이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웨이퍼를 가지고요. 보통 우리가 예주 생산을 할 때 어떤 제품은 하나의 뭐 0.5분 하는 제품도 있고요. 어떤 제품은 몇십 분 하는 것도 있어요. 보통 웨이퍼 한 장 가지고 12인치 웨이퍼 한 장 가지고 웨이퍼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칩은 뭐 한 천 개 나오는 칩이 있고 어떤 칩은 뭐 12인치면 좀 더 나오겠지만 근데 이 제품의 그 성격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 프로님 같은 경우는 비싼 거 만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뭐 CPU, GPU 이런 거 만들겠죠. 네네. 그러니까 프리미엄 제품들은 오히려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제품들이 전체 기업의 매출은 아니더라도 이익은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실적 장세로 갈 때 찐 실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블루초코TV님 그리고 이태양님 질문 두 개 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미국 회사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점점 자국에서 만들기를 바라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 줄이고 미국 반도체 회사 ETF 등 늘리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죠? 또 마이크론이 얼마 전에 삼성전자보다 기술력 높은 낸드 출시했다던데 이 마이크론을 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일단은 뭐 마이크론도 미국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안 만들고 있고요. 예, 싱가포르에서 낸드를 만들고 있고 대만하고 일본에서 디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만드는 회사 미국에 없다고 봐야 되고요. 물론 아이다호에 마이크론 나인 20K 있는 거 왜 인정하냐? 아 그건 나인도 아닌 거죠. 메모리는 안 만드는 거고요. 이제 삼성이 이제 미국에서
예주 생산 파운드리가 있고 이제 네. 애리조나에 이제 TSMC가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자국화하려는 것도 대부분 보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인 거고 그리고 네. 그거를 생산하는 기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를 이번에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지 메모리는 마이크론도 미국 기업이 딱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예. 네. 그리고 마이크론 예. 그 3D 낸드 관련해서 네. 항상 이제 기술을 처음 만든 회사가 제일 잘합니다. 근데 어쨌든 낸드는 도시바가 먼저 만들었지만 3D 네. 낸드는 삼성이 만들었거든요. 그 제품을 상업적으로 성공시킨 그래서 뭐 최근에 마이크론이든 하이닝스터든 뭐 3D 낸드에서 좀 격차를 많이 좁혔다고는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뭐 더블 스택이 되든 아니면 그 3D 낸드는 높이가 중요한데요. 네. 그 높이에 있어서는 삼성이 여전히 경쟁력이 큽니다. 있다. 그래서 네. 뭐 일부 뉴스 프로에 나오는 제품 이런 것보다는 결국 고객한테 얼마나 성능이 만족을 주느냐 네. 그런 관점에서는 여전히 저희는 삼성이 훨씬 앞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애국심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엔 애국심 좀 발휘하셔도 괜찮은 질문인데 쿠팡이 100조 받는데 삼전은 뉴욕 증시가 얼마나 정도 받는 게 적당합니까? 그래서 그 질문은 제가 참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DDR5 진행 상황 마지막으로 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네. DDR5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DDR5가 사실은 올해 좀 의미 있게 이제 PC 쪽에는 들어올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들어온다는 게 생산 이제 탑재가 되고 생산은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인텔이 제가 이제 좀 놀란 얘기긴 한데 네. 인텔 쪽에서 직접 들은 얘기긴 한데 올해 PC 쪽을 3억 5천만 개 를 요구한다. 3억 5천만 개? 예. 근데 저는 오버부킹이라고 봐요. 올해 PC 수요가 한 3억 개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인텔의 그 신규 CPU 중에 네. 올 가을에 보면 그 어쨌든 엘더레이크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텔은 보통 노트북용 데스크탑용 CPU를 따로 내는데 이번에는 이제 올키라는 제품이 하나 나옵니다. 그 제품이 인텔이? 예, 네. 데스크탑 노트북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ARM이라는 회사처럼 빅리틀 구조거든요. 고성능 코어로 이제 CPU가 있고 저성능이 있어가지고 전력 소모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제품이 네. 결론은 네. 그래서 그 제품에 DDR5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MD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서버 쪽은 이제 전에도 제가 나와서 뭐 작년 12월 달에 아이스레이크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3월부터 선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이랑 이제 넥스트 서버가 이제 사파이어 래피드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게 사파이어 래피드? 예, 사파이어 래피드인데요. 네. 사파이어처럼 빨리 움직이라는 건지 뭐 그건 뭐 네이밍은 인텔이 결정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 제품이 사파이어. 그 제품이 이제 좀 네. 올해 연말에 테스트하려 했는데 네. 아이스레이크랑 너무 제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요거는 좀 딜레이 될 것 같고요. 내년 정도로. 네. 역시 인텔은 저희를 또 실망시키지 않고 또 딜레이 시킬 것 같고요. 그래서 PC DDR5는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탑재된 네. 제품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에이더레이크 탑재된 인텔 제품부터 네. 아마 볼 거고 뭐 AMD 쪽도 당연히 그럴 거고. 그거 바꾸면 혹시 메인보드랑 다 나머지 다 바꿔야 됩니까? 뭐 많이 바뀌어야죠. 일단 뭐 반도체 패키지부터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부터 바뀌어야 되고요. 아, DDR5가 예, 그리고 되면. DDR5는 칩 사이즈가 DDR4보다 한 15% 큽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당연히. 네. 그리고 테스트 장비 다 바뀌어야 되고 뭐 그런 뭐 수혜를 받는 업종도 있겠죠. 구공정 쪽에서 좀 저는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 쪽은 이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되니까 이제 네. DDR5 시대에 저희가 접어들고는 있고 근데 참고로는 PC 쪽이고 네.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건 이미 DDR5죠. LPDDR5. 애플은 아직 뭐 스마트폰에 LPDDR5 탑재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LPDDR5요? 예, LP, Low Power. 아, DDR5. 저전력. 이 제품은 현재 네. 삼성이 주로 많이 만들고 있고 최근에 SK하이닉스도 뭐 좀 더 좋은 제품 만들긴 했는데 네. 애플이 탑재할 시기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조심스럽게 2023년에 애플은 아마 탑재한 계획을 잡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픽 우리 게임기에 들어가는 제품이 이미 그래픽은 DDR6입니다. 그래서 뭐 금방 이제 우리 정프로님이 질문한 거는 PC에 들어가는 DDR5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PC 시장 자체가 네. 전체 DRAM 수요의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엄청난 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서버에 들어가야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서버는 전체 DRAM 수요의 35%거든요. 네. 근데 그 시점은 일단은 2022년 하반기로 조금은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이 그 어떤 참고 자료도 없이 우리 노근창 선생님의 이 머리 안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정프로도 개그 칠 때 아무것도 안 보고 하잖아요. 저요? 아니 그거야 뭐 대단합니까? 우리 정말 노근창 선생님.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뭐 인텔의 무슨 이제 엘더레이크 몇십 개가 지금 동시에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합니다. 예, 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노건창 센터장님을 DDR6로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아, 감사합니다. 그 표준도 아직 인터페이스가. 네, 하여튼 뭐 예, 대단한. 예. 혹시 뭐 우리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 이 프로님 뭐 질문 저는, 있으시면. 저는 이제 반도체 기술 관련해서 궁금한 거는 네. 뭐 알아들어도 뭐 잘 모르니까 잘 모르겠고요. 네. 이제 저희는 이제 투자자 하면 주가가 어떻게. 아, 주가. 어떻게, 네. 근데 네. 주가가 올라요, 내려요 뭐 이런 질문이 아니라. 네. 지난 12월 1일이나 1월 이때쯤이면 주가가 좀 오버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셨다고 그랬고 예. 지금은 꽤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예. 차이가 나시면 이게 뭔가 이제 밸류에이션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예. 주가는 보니까 뭐 한 10%도 잘 안 떨어졌어요 그 예. 사이에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버일 때 주가와 현재 주가는 별 차이는 없는 큰 차이는 없는데 있긴 있습니다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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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가 좀 달라진 건지 그리고 이익이 어느 정도 예상될 때 적정한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뭔지 반도체 회사는 예.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얘기는 뉴스를 통해서 듣는데 예. 그거랑 주가랑 연결하면 좋은 주식인지는 판단해야 되잖아요. 예, 뭐 좋은 예. 기업인 건 분명한데 좋은 주식인지는 좀 헷갈리죠. 예. 그래서 예. 1월 초는 제가 봐도 올해 뭐 메모리 가격이 얼마 오를지 저희도 좀 겨냥이 안 되는데 계산하기는 힘들고 대충 추정은 하죠 저희도. 그런데 네. 이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저희 좀 예상은 상당히 좀 상회하고 있고 네네. 고정거래가 예 서버 디램 같은 경우는 분기 20% 오르는 경우는 저도 아마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이번 네. 2분기에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나 오를까 말까 했는데 뭐 2분기에 특정 제품 8% 정도 오른다고 하고 네. 실제로 낸드 웨이퍼 가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3D 낸드에 주로 들어가는 제품들 보니까 2월 달에 다 4에서 6% 오르더라고요. 네네. 그 가격이? 말은 예, 예. 4월 달에 칩 가격이 그렇게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월은 실적도 저희가 전체적인 메모리 가격에 오를 거는 맞는데 네. 레벨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주가만 대략 한 5% 정도 오를 거다. 분기에 한 1, 2% 오를 줄 알았어요. 1, 2% 정도. 예, 2분기에 한 6, 7% 오를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주가는 뭐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을 때 더 높았고 네. 그리고 올해 이제 기정사실화 시켜서 너무 일찍 가길래 아 이거는 좀 실적이 좀 나오는 거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네.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주가는 빠졌고 또 나오는 실적 보니까 아마 시장 컨센서스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근데 1분기부터 실적 추정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에요. 봐야 하니까. 예, 왜냐하면 아니 추위에 올려도 되는데 괜히 네. 올렸다가 틀리면 창피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실적을 되게 좀 공격적으로 추정하는데 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뭐 지금 정도 이제 제품 가격 상승 폭이라면 뭐 좀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크게 욕은 안 먹을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제품 가격 그 고정 거래가를 보고 투자할 건 아니고 네. 그로 인한 추정 실적. 네. 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사실은 뭐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 영업이익 10조 이상 보는 사람 없었어요. 네. 저 같은 사람이나 11조 나온다고 봤죠. 네. 지금은 12조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리포팅되는 자료에. 아, 나만 네. 맞췄다 이런 얘기죠.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만큼 이제 항상 저는 저도 뭐 계속 하고 있지만 이 직업을 네, 네, 네. 1분기부터 공격적으로 추정하는 거는 네. 좀 위험하죠 사실은. 근데 알았어요. 이제는 그게 좀 올라오고 있고 네. 삼성전자도 아직은 올해 연간 영업이 50조로 추정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1분기가 증익되는 거를 좀 보고 네. 그다음에 2분기에 이제 메모리 가격 오르는 폭을 보면 낸드까지도 오를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네, 네. 근데 낸드까지도 2분기에 오르는 거를 보면 아마 올해 1분기 실적 그 잠정 실적 나오거나 아니면 확정 실적 나와서 뭐 4월 말에 나오겠죠. 네. 그래서 삼성의 이제 컨퍼런스 콜 듣고 나서는 뭐 저는 상당히 다 컨센서스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는 연간 실적 예상치 특히 이제 상반기에는 예. 올해 앞으로 한 12개월 정도 내다볼 때 예. 실적 예상치의 예. 몇 배 정도의 그러니까 PER로 계산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래 따지면 SK 하이닉스가 2018년에 PER이 2.8배입니다. 네. ROE 38%에. 예. 2000몇 년? 2018년에 예. 영업이익 21조 나는데 PER 2.8배고요. 평균 PER을 제가 말씀드렸고 ROE 38%고 이건 전 세계 어디 밸류에이션 체계도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맞은 게 이제 2019년 실적이 이제 뭐 2.7조로 줄거든요. 10분의 1 토막 납니다. 2018년의 주가는 2019년을 계산 본 거다. 예. 그해 지나간 실적이나 그해 실적이 예.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이게 상관계수 가지고 저희가 막 계산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우리 주가 계산하는 법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배당 평균 모형부터 뭐 CAPM부터 되게 많은데 네.
사이클의 주식 중에서 특히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큰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좀 그런 게 쉽지는 그렇죠. 않고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그러면 우리는 올해에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마냥 내년에 좀 그 당시에 2019년에 내려가는 것처럼 예. 문제가 되면 지금은 오히려 지금 주가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거꾸로 예. 말하면. 예. 근데 지금 이제 1분기라는 예.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2017년은 4분기부터 주가가 피크아웃을 합니다. 네. 예. 1분기 피크아웃 한 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1분기니까 너무 이제 막 좋아지는 시점이니까 네. 너무 크게 긴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좋고 많은 사이클인지 저번처럼 네. 아니면 이게 조금이라도 연장되는 미어지. 사이클이고 왜냐하면 21조 영업이익 나다가 2.7조 나는 이 사이클도 이 정상적인 사이클은 아니거든요. 1년 만에. 그때는 그랬어요. 예. 그래서 가격이 급락했으니까. 왜냐하면 네. 심플하게 클라우드 회사들이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안 샀지. 아니, 네. 서버 디램을 가격 그만 올리고 싶은데 더 올려서 사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칩 메이커들이. 그리고 나서는 예, 170% 오르고 130%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지금은 서로 이제 좀 알잖아요. 네. 초짜가 아니죠. 각각이. 우리 삼성 아이닉스는 디램의 초짜는 아닌데 서버 디램 중에서 데이터 센터에서는 그들도 초짜였죠. 왜냐하면 가격 올려달라고 해서 그냥 그래 올려요. 그냥 팔자.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때 이익은 이익 낸 건인데. 근데 예. 클라우드 애들은 정말 제가 봤을 때 묻지마 투자인 것 같아요. 그냥 투자해놓고 좀 남네? 그런. 그래서 이제는 서로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마 가격 물론 2분기 가격 오르는 거 보면 또 그때 지금과 좀 보이긴 하지만 네. 근데 140불 이상 갈 것 같으니까요. 근데 뭐 그래도 이제는 좀 소통을 합니다. 서로. 네. 소통을 한다는 거는 가격이 좀 변동성이 좀 어느 시점에는 또 줄어들면서 사이클이 연장될 가능성 그게 되면 한 3년간 이익이 증가하면 릴레이팅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올해는 야 이게 2017년처럼 올해 팔아야 네. 돼 그러면 내년에 이익 나도 2023년에 이익이 급감할 것 같으면 올해부터 팔아야 돼? 1년 예. 전에 팔아야 된다는 예. 걸 느낄 건지 아니면 디맨드가 정말 다양하게 메타버스든 게이밍이든 나오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거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은 배당도 또 해야 되고 더 거기다가 네, 네. 바운드리 투자해야 되고 근데 SK 하이닉스도 바운드리 투자 많이 하거든요. 거기다가 하이닉스는 인텔에 돈 줘야 되고 그러니까 네. 이게 그때랑 다른 거는 딴 데 쓸 돈이 많아요. 딴 데 써야 될 돈이 있다는 거죠. 그때와는 메모리에 투자하기에는 그것도 안 할 수도 없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하여튼 그때만큼 투자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투자하면 그게 공급이 늘어나는 건 얼마나 혹시 걸립니까?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한 보통 이제 공장 건물 짓고 해야 되니까 그래도 한 2년 뒤에는 네. 2년 뒤에는 발생한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대략 그러니까 막 짓기 시작하고 설비 늘리면 이익과 무관하게 뭔가 주가는 조심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럴 계획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안 보이니까 예. 그게 신호, 그게 제일 정확한 신호인 것 같다. 예. 파운드리 투자하고 인텔에 돈 줘야 되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좋아지는데 그때는 좋아질 것 같으니까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딴 데 돈을 줘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사이클이 좀 길게 가지 않을까. 네. 근데 수요가 없는 것도 아니고 수요가 코로나 때문에 이상한 디맨드들을 막 만들잖아요. 게이밍이든 메타버스든 그리고 자율주행도 어느 시점에는 올 거고 네. 디맨드는 다 변화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2017년 사이클에 디램 가격 급등의 가장 큰 배경에는 그래픽 디램이었습니다. 네. 그 제품이 비트코인 체인 때문에 GPU를 이더리움으로 이제 채굴을 했거든요. 이더리움을 참 GPU로 채굴하면서 그래픽 디램까지 급등을 했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엔비디아도 GPU 채굴을 못하게 막았죠. 근데 이제 며칠 전에 풀었다고 하거든요. 해킹하는 사람들이 네네. 푼 건지 아니면 엔비디아가 풀게 놔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똑같이 이런 니치 프로덕트들이 가격의 엑셀러레이 역할을 합니다. 똑같이 네네. 저는 메타버스든 게이밍 제품이 가격 상승에 엑셀러레이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네. 디맨드는 엄청 다변화되고 있는데 공급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저는 이번 사이클은 뭐 어쨌든 짧은 사이클은 아닐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충분히 여러분들의 궁금증 아마 풀어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길게 여러분과 시간을 좀 보냈는데요. 오늘 저희에게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거의 모든 이야기 아주 막힘없이 술술술 풀어주신 우리 현대차 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 진짜 박수. 전문가 박수. 네 박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